공자변호문 2023년 4월 9일 일요일날 영농 일기입니다. 오늘 자두 밭에 병해충 방개를 했습니다. 꽃이 지고 세균성 구멍병이라든지 주머니병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세균성 구멍병이라든지 주머니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꽃젓과를 일부 했습니다. 아마 2, 3일간은 계속 복숭아 꽃젓과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젓과는 중에 벌들을 만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우리가 벌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적이 많은데, 벌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면 인류는 커다란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지고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홍자매농은 농사 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